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진 경보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그첫 번째. 혹시 주유 캡이 똑바로 닫히지 않고 느슨하게 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캡이 똑바로 닫혀 있지 않을 경우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을 흔히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유캡이 잘 닫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계기판을 보면서 확인하시겠는데요. 우선은 연료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료량이 줄어들수록 연료 탱크 내부에 기체들이 들어찰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기체들은 산소 센서에 감작되어 엔진 계열 이상으로 잡히고 엔진 경고등이 뜨도록 만듭니다. 연료를 채워주면 며칠 내로 사라질 것이고요. 앞으로는 연료를 연료 탱크 바닥까지 소모했다가 한 번에 가득 주유하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25 내지 50% 선에서 자주 채워주는 방식으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수리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될 기능적 문제인지를 확인할 방법으로는 제시동을 걸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엔진 경고등을 확인한 상태에서 잠시 시동을 껐다가 수분 경과 후 다시 켜보세요. 두세 번 반복하다 보면 경고등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며칠 정도 운행하다 보면 자연스레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색 경고등이잖아요. 그 다음 확인 방법은 도로 주행에 나서 보는 것입니다. 엔진 경고등인데 주행을 하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란색 경고등이므로 당장 주행을 멈추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경고등이 아닙니다. 고속 주행이 가능한 도로까지 나가신 다음 시속 80에서 90km 이상으로 밟아 보세요. 오래된 차종의 경우엔 다를 수도 있지만 최근 기종의 차량들은 엔진 자체 결함 시에 시속 90km를 넘어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가속에 제한이 걸려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감소하지 않고 계속 가속된다면 엔진 자체 결함의 가능성은 매우 낮아집니다. 물론 이러한 자체 점검의 과정을 거치고 시간이 지나 엔진 경고등이 꺼졌다 해도 센터에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식이 꽤 오래됐거나 주행 거리가 상당한 경우, 그리고 점검한 지 오래된 경우엔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센터에 가서 수리까지 하고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엔진 경고등이 뜬다 할 경우에 수리 똑바로 안 하고 사기친 거냐, 왜 똑바로 안 고쳐 놓았냐, 나는 뽑기운이 왜 이러냐, 자동차 회사 망하라며 마냥 화만 내지 마시고 자체 점검을 하면서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팁은 여기까지이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